자, 쿠키 영상으로 우리 수리나미를 밥 먹인 영상 핑키 피디입니다. 잘 먹죠? 자, 안녕하세요, 알령농장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개구리들이 수입 들어온 애들도 있고, 새로 들어온 애들도 있고, 또 올챙이들도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 얘들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애들입니다. 일단 뚜껑 열어볼까요? 짜자잔. 다들 아시는 애들이죠? 맞아요. 개들입니다. 짜잔. 어구리. 얼굴 억울하게 생긴 거 봐요. 부시벨드 레인프록입니다. 이게 저랑 얘기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옛날부터 꾸준히 말했죠. 저는 부시벨드 프로 오면 번식할 자신이 있다고. 맞습니다. 전 진짜 자신이 있습니다. 해서 얘들은 대부분 브리딩으로 빠질 거고, 몇몇 얘들만 분양할 예정입니다. 해서 나머지 얘들은 얼굴도 못 보게 될 거예요. 해서 한 3마리 정도 분양을 할 거고, 나머진 브리딩으로 들어갈 겁니다. 해서 얘들은 사이즈가 충분히 쉬워요. 얘들 다 성체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암컷. 그 다음에 여기 쪼꼬미들이 수컷. 다 성체급이에요. 아이고, 떨어졌어요. 얘들 되게 귀여워요. 안녕, 억울아. 엄청 빠르다. 떨어진다. 엄청 빨라. 너무 귀여워요. 얼굴 봐봐요. 억울하게 생긴 거. 어구리. 진짜 이쁘죠, 어구리들. 그래서, 왕어구리. 너 일로 와. 얼굴이 진짜 억울하게 생겼어. 그러게, 화났어? 보세요. 억울하게 생겼죠.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얘들은 이제 분양한 애들은 눈에 잘 보이는 사육장에 갈 거고, 브리딩용은 눈에 절대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갈 겁니다. 하고 나머지는 지구상의 모든 팽미 매니아가 꿈꾸는 로망이죠. 수리남 홈프록들, 수리남 팽미들이 들어왔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자자잔. 얘들이 브라운 수리남으로 들어왔는데, 솔직히 레드 정도 퀄리티는 되는 것 같아요. 자, 수리남 홈프록이고요. 당연히 CB 개체입니다. 와, 얘 진짜 레드다. 얘는 내가 키워야겠다. 방금은 진짜 매니아의 웃음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와, 진짜 이쁘게 잘 들어왔죠. 얘들이 먹이도 잘 먹고 진짜 튼튼한 애들입니다. 부절 여부도 확실히 봤고요. 부절이나 부정교합 등 아무 이상 없는 건강한 개체들이고요. 브라운 수리남 홈프로. 얘들은 아무래도 일반 팽맨들보다는 사육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하다 보니까 사육의 고수분들한테 권장드리고요. 사실 입문용으로 기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렇고요. 일단 수리남 홈프록들이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내가 키우기라니. 넌 이제 나한테 도망갈 수 없단다. 얘는 아까 개들하고 다르게 움직임이 없죠. 이게 뿔 큰 것 봐요. 와, 진짜 멋있다. 이게 다른 팽맨들이랑 완전히 차별화된 외모 때문에 진짜 너무 멋있어요. 색깔 봐요. 와, 색감. 제가 팽맨 매니아라서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아름다운 개구리가 어떻게 있는지 진짜 말도 안 나옵니다. 와, 너무 예쁘다. 와, 진짜 장난감 같다. 손가락 때문에 문이 물진 않네요. 안 문다. 자, 일단은 수리남 팽맨 조금 더 큰 애 보여드리고, 다음 들어온 올챙이를 보여드리러 갈게요. 자, 얘들이 수리남 프록의 수리남 홈프록의 성체들입니다. 와, 눈에 뿔 보세요. 얘들은 얘는 제가 어릴 때부터 키웠던 애예요. 짜잔. 찍기 어렵다. 뿔 완전 도깨비 뿔 같죠. 이게 진짜 홈프록이죠. 뿔 진짜 크죠. 와, 색깔도 그렇고. 수리남 홈프록이 확실히 외형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그린. 얘들은 완전 외계인 색깔, 형광 색깔. 그린은 뿔 보세요. 와, 도깨비 뿔. 뿔 크죠? 저는 수리남 프록을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해요. 팽맨 5가지 종류 중에 수리남이 제일 좋고, 그 다음 브라질, 그 다음이 차코, 그 다음이 퍼시픽, 그 다음이 오네이트. 저 오네이트를 제일 안 좋아합니다. 각자의 개성이 있고 특징이 있지만, 이거는 저의 평가고, 그걸로 매력이 정해질 순 없죠. 일단은 근데 전 수리남을 가장 좋아한다는 거, 그 얘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올챙이로 넘어가 보자고요. 자, 마지막으로 올챙이 애들입니다. 얘들은 이제 블루 화이트 트리플옥의
아, 얼챙이들이고요. 보시면은 뭐 튼튼하게 나왔습니다. 건강하죠? 아까 보니까 벌써부터 수초 뜯어먹고 앉아있더라고 얘들. 내가 아끼는 수초들인데 금방 작살나게 생겼습니다. 하고 보시면은 꽤나 큰 애들도 있어요. 지금 뭐 제 손가락이랑 비교하자면은 이 정도? 아직은 좀 더 커야겠죠. 얘들은 제가 볼 때 한 2, 3주 후면은 개구리로 슬슬 변태할 것 같고요. 얘들의 부모 개체는 부개체가 스노우 플레이크 블루 화이트 트리플옥이고요. 모개체가 블루 화이트 트리플옥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블루 화이트 트리플옥이 나오는데 스노우 플레이크가 조금씩은 들어갈 수 있겠죠. 얘들이 그 진로 개구리로 유명한 그 애기들입니다. 화이트 트리플옥 개구리들의 올챙이들이고요. 얘들은 한 마리에 15,000원씩 분양합니다. 얘들 트리플옥들은 올챙이 때 개구리가 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영양급여가 부족하면 그 부분 유의해 주시고, 물론 말 그대로 아주 종종 있습니다. 아주 종종이요.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양 공급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관량 농장에서는 충분한 먹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고 마리수가 크게 많진 않네요. 자, 일단 그렇습니다. 화이트 트리플옥도 성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애들이 이제 성체라기는 조금 작은데 블루 화이트 트리플옥이고요. 얘들이 부모 개체는 아니에요. 부개체가 스노우 플레이크거든요. 일단은 지금 보여줄 얘들 중에서 좀 큼직큼직한 애들이 얘들밖에 없어서 얘들도 보여드렸고, 얌전하고 귀엽습니다. 그냥 왕큰 청개구리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는 애들입니다. 진로 소주병의 색깔이죠. 자, 일단은 이번에 입고 소식을 알려드린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또 점프할 생각도 준비한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뿅! 자, 일단 올챙이들 사료를 주는 상태인데 아주 잘 먹죠? 먹이는 푸디바이트에 각종 뭐 영양제랑 뭐 초식성 먹이들을 섞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젤리 형태로 만들어주면은 애들 이렇게 와, 엄청 잘 먹습니다. 잘 먹죠?